선수도 말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옆돌리기입니다. 조재호 선수의 옆돌리기 성공. 그래도 PBA 경기룰이 약자가 그래도 강자한테 한번 해볼 수 있는 맞아요.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네. 예, 그런 장치들이 좀 돼 있습니다. 일단 짧고요. 세트가 점수가 짧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변이 속출할 수 있는 경기 방식. 네, 연속 득점. 네. 서서히 이제 테이블에 적응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네. 에드레페트 선수와 이렇게 네. 4대1 뭐 크게 졌는데 그 참패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품격을 보여줬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그 결승전의 장면이 기억납니다. 맞습니다. 3점. 자, 한 점을 더 추가했고요. 사실 이 결승 문턱에서 이제 우승 앞에서 이제 바로 좌절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본인은 좌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의 과정이고 다음에 우승하면 된다 약간 네.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 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점수가 들어갔어요. 바로 뭐 그런 게 프로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. 예. 경기는 계속되니까 맞습니다. 네, 이게 뭐 마지막이 아닌 거죠. 네.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죠. 네. 바로 이런 게 뒤돌리기를 이제 안 친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네. 뒤돌리기가 이게 함정도 있고 키스 날 확률도 앞돌리기보다 더 높죠. 네, 바로 하이런 만들어내죠. 맞습니다. 조재호 선수가 시동 거는 게 조금 늦었는데 걸리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적당히 미끄러짐이 있는 그 테이블 컨디션이라면 앞돌리기가 더 득점 확률도 확실히 높죠. 네. 위에서 찍어서 되돌아옵니다. 들어갑니다. 오, 조재호 선수. 네. 바로 발동 걸리죠. 네. 아, 또 이 조재호 선수의 또 스타일상